어? 여기가 어디지? 하나도 안 보여. 어떡해. 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로 멋진 하루예요.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며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본문 내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며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해야 해요. 이것을 계시가 일어난다고 표현해요. 이것은 마치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불이 켜지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계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에 나타나게 돼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듣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내 영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제도 계시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어요. 계시란 무슨 뜻이죠? 맞아요. 감추어져 있던 곳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짜잔! 이곳은 전도사님의 아이패드예요. 전도사님은 한 5년 전에 이 아이패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처음 아이패드가 있었을 때는 여기에 좋은 기능이 많이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기에는 이런 기능이 있네? 이런 기능이 있네? 라면서 찾아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그냥 막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패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전도사님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요. 아,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사님은 그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 지식도 이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입으로 고백할 때, 또 들을 때, 그때 계시가 열려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계시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시 지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했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시 지식을 갖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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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을 계시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지식으로 내가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